갑자기 병으로 엄마마저 세상을 떠난 후 두 동생의 어린 부모가 된 8살 냐네.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슬퍼할 새도 없이 냐네는 채석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맨손으로 돌을 깨는 것뿐. 며칠째 굶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 오늘은 돌을 꼭 팔아 음식을 구하고 싶지만 여리고 작은 몸의 냐네는 속절없이 어른들에게 밀려납니다. 또 굶어야 하기에 독풀일지도 모르는 잡초를 뜯는 냐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이 고통스러운 아이들은 이름 모를 풀죽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엄마 품에 안겨 힘들다고 울고 싶은 야네는 이제 고작 8살 아이입니다. 매일 배고픔에 지쳐 돌을 깨는 야네와 어린 두 동생을 도와주세요.